구독자 안기시면 오라이! 짜장면이 나 간짜장 싫어. 그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죠? 짜장면. 옛날에 야야야. 아니 간짜장. 그렇게 살아가고 몰라요? 그렇게 아프고 눈물도 꽁 돌는 것 같아. 몰라?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. 야. 좀 이렇게 된 것 같아. 아, 좀 모자른 것 같아? 이거나 먹어라. 자, 어머니 그 여기가 그 은평구에 위치에 있는 연신내에서 한 걸어서 한 6분 정도 오는 신도각이라는 중국집입니다. 간짜장 5,000원 여기 있어. 메뉴만 여기 있는데 왜 저걸 왜 보는 거야? 탕수육은 얼마니? 탕수육은 저기 소짜. 소짜 탕수육이 맨 밑에 아 미니라 써있네. 미니 8,000원. 그래. 은평구 토박이 음식점. 은평구 30년 이상 영업 중인 은평구 토박이 음식점.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 할아버지가 그 자전거로 배달하다가 힘드셔서 이제 안 하시고 그 자전거 그랬어. 자전거가 저기 있는 거 같아. 여기 앞에 전봇대 앞에 자전거가 이렇게 있죠. 그리고 이제는 그 할아버님이 좀 편찮으셔서 못 하셔갖고 지금 이제 할머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자녀분 아들분이랑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. 어머니 여기 보면 주문을 면을 뽑고 소스를 볶기에 드시기 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. 아 면을 뽑으시고 소스를 볶고 탕수육은 크기에 관계없이 당일 사정에 따라 주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재고가 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점심때는 되게 바쁘고 재료가 없으면 이제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5시 이후부터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또 써있네요. 신도각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제는 노인이 된 두 부부의 욕심을 내지 않고 하루하루 정해진 만큼 요리를 합니다. 멀리서 찾아주신 많은 손님들 모시고 싶지만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음식 사진 촬영하셔도 됩니다만 조리 중 주방 제면실을 촬영하면 안 된다고 써있습니다. 면은 손으로 직접 반죽하고 고기는 국내산만 사용하여 김치도 직접 담깁니다. 말 잘하죠? 저기서 빼잖아. 말 잘하죠? 아, 그 말도 못하는 애가 어딨냐? 엄마 읽어봐. 병 어딨냐 그럼? 아, 엄마 읽어봐. 읽어보라고. 아 몰라. 또박또박 읽어봐. 가까운 게 안 돼. 아 가까운 게 안 보여? 그럼 멀리 있는 거 읽어봐. 멀리는 잘 봐. 빨리. 3,500원, 5,000원, 5,000원, 5,000원 쭉에 6,500원, 6,500원, 7,500원, 만원. 아니 저기 뭐 수다맨이야? 수다맨 강정놈이야? 수다맨? 이거나 먹어라. 여기 봤을 때, 저 봤을 때 이게 현금을 제가 들고 왔어요. 여기는 다 현찰을 이런데 현찰 박치기라. 어디 봐. 현찰이 얼마 있나. 현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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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만 원짜리도 있네. 5만 원짜리도 있지. 그럼 뭐 없을 줄 알았습니까? 나 2만 원만 줘라. 2만 원 매니만 저기 하게. 뭐 하게? 염색하게. 알았어, 염색해. 이번에 추웠어. 아, 염색해. 출연료 분명히 줬어요. 2만 원. 출연료 염색하라고. 자, 미니 탕수육 지금 도착했는데 이거 보면 이제 만두랑 탕수육 요게 이제 가격이 8,000원. 8,000. 우리 혼자서 먹기에는 딱 좋을 것 같고 근데 저희는 많이 먹질 못하기 때문에 둘이 먹어서 딱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양 같아요. 자, 그리고 여기 짬뽕. 짬뽕 도착했는데 짬뽕을 호박. 호박. 이건 쭈꾸미다. 오징어. 쭈꾸미? 오징어요? 오징어가 아니고 쭈꾸미라. 엄마 출연료 2만 원 받았으니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고 쭈꾸미랑 그럼 당근이랑 이제 뭐 여느 때 없는 여기 새우도 있고. 이거 뭐지? 이거는 저기 피클. 피클 피클. 맞죠? 피클 맞죠? 아 고추야 고추. 고추야. 아니야. 야 피클이다 이거. 그러니까 아니야. 약간 매콤한. 이거는 새우. 깐새우. 내가 좋아하는. 깐새우. 좋아하는 새우. 새우.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이제 면이 지금 뽑아서 그런지 딱 탱탱한 것 같아요. 야, 근데 남자들은 적게 살. 약간 그런 거 있는데 약간 여기 분위기만으로도 짬뽕이든 그 탕수육이든 굉장히 맛이 좋은 것 같고. 그럼 여기 그 간짜장 지금 바로 면을 직접 뽑으신 면이에요. 그래서 자, 보면 이 위에다가 지금 뽑은 거 딱 면이 이야 살아있어요. 탱탱한 거 지금 들었다 놨다 해도 이 면의 이 중량과 이 원산지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밀가루에 아까 출연료를 주고 나서 내가 이런 거 보여주는 겁니다. 지금 딱 볶으신 거 불에 그 센 불에
볶은 거지. 고기랑 딱 이렇게 들어있게. 고기 찾아봤네. 고기가 왜 없어? 저희가 그 짜장도 유니 짜장이라고 해갖고 이제 막 이렇게 가루를 내갖고 하는 짜장면이 있듯이 간짜장 이제 유니 짜장이 좀 다른 게 이제 고기를 이것도 잘게 썰어서 고기를 숭겨놨어요. 고기를 잘게 잘게 잘라서 갈았나 뭐야? 간 거예요. 그리고 우리 먹방을 엄마 좀 맛없게 먹는다. 맛있게 먹으면 안 되겠냐? 누가 그 아는 지인이 딱 그랬어요, 엄마. 먹는 대로 먹지 뭐 맛있게 먹어라. 너 이렇게 우선. 맛없게 먹냐? 엄마를 잘라라 이런 얘기했어. 날 잘라래? 이거나 먹어라. 이.